39과부터 41과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39과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나요? 입니다. 오늘 준비물은 교재와 부록 자료, 그다음에 스티커, 펜과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기도손 돌리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요. 선생님이 타이머를 누르고 기도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만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세요.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좀 어렵게 해주시고 가족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가 아는 가족, 친구 모두 다 하나님 믿고 구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는 것도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친구들이 하는 공부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를 잘했어요. 윤영이가 기도할 때 타이머가 울려서 오늘 윤영이가 성경 공부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바르게 알기를 통해서 더 배워요. 바르게 알기 활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아래의 내용의 빈칸을 채우고 그 의미를 연결해 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림의 말풍선 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 빈칸에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며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땡땡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이름이에요. 우리 한번 친구들이 빈칸에 적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을 잘했어요. 이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중에 바른 의미와 연결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우리 두 번째 볼게요. 땡땡과 임하시오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에는
나라예요. 우리 한번 같이 적어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나라는 다스리는 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간절히 원해야지 이것과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우리 한번 선을 연결해 볼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모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네, 맞아요. 뜻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적어보세요. 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구하자. 우리 한번 같이 연결해 볼게요. 빈칸 채우기와 의미 연결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 배워보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이제 바르게 살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연습해 보아요. 바르게 살기 활동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기도 주사위를 만들어 기도 주사위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연습해 보아요. 먼저 부록에서 기도 주사위 두 개를 뜯어서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별로 접고 여기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하여서 만들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 보았나요? 이제 주사위가 완성이 되었으니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두 개의 내용을 보고 기도 내용을 만들어 짧게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부터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은 우리 교회와 이름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선생님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짧게 기도해 볼게요. 선생님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번에도 우리 교회와 뜻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두 사람씩 짝을 정해서 짝과 함께 주사위 게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함께 드려보세요. 이렇게 기도 주사위 게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잘 해보았나요?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해서 기도손 돌리기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두 번 읽을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39과 미션 카드를 뜯어주세요. 한 주간 네 가지 미션을 완성하고
집에 있는 미션 카드북에 끼워주세요. 행동 미션이에요. 빈 종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해요 라고 적은 후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교리 미션은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 읽으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영상 미션은 영상을 보세요. 암송 미션은 초성을 채워 말씀을 읽어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